안녕하세요. 미음사 TV 구독자 여러분, 해외문학팀 편집자 박혜진, 마케팅부 조아란입니다. 지난 가족이식으로 영상을 마지막으로 제 알려드림을 잠깐 보내주게 됐어요. 맞아요. 우리 아빠의 낙이었는데 이제 뭘 보고 사시나? 저희도 지금 몰랐는데 보니까 2년 꽉 채워서 했고 24편을 벌써 찍었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아버지도 즐겁게 보신 이 알려드림. 사실 매번 할 때마다 되게 긴장이 되고 또 이번 작가는 좀 좋아해 주시려나 하는 마음으로 했었는데 벌써 24번째 그러니까요. 찍었다고 하니까 좀 믿기진 않네요. 그래서 오늘은 혜진 편집자와 함께 알려드린 Q&A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되게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진짜 많이 보내주셨더라. 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그 질문은 세계문학전집과 고전에 관련된 질문들을 좀 묶어봤어요. 아무래도 알려드림도 그렇고 또 혜진 씨가 해외문학팀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관련된 질문 되게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혜진 편집자님이 생각하기에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에서 이 책은 꼭 읽어봐야 한다 싶은 책을 골라주세요. 골라주십사? 주십시오. 사실 제가 민음사에 다니고 또 해외문학 편집자인 걸 주변에서 아니까 이런 질문을 되게 진짜 많이 많이 받았을 것 받아요. 같아. 근데 이제 그때마다 소개해 주는 책이 조금씩 다른데 제가 최근에 밀고 있는 책은 이 책이거든요. 주섬주섬 바로 방울의 방으로의 긴긴 여. 여로입니다. 유진 오닐이라고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굉장히 걸출한 작가의 작품인데 세계문학전집에도 사실 유진 오닐 작품이 딱한 권밖에 없고 비교적 좀덜 알려진 명작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노벨문학상 받은 작가들의 작품들을 엄청 많이 소개했는데, 저도 좀 낯설어요. 유진 오닐이라는 작가가. 왜냐면 이게 사실 희곡이라서 희곡이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낯설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정말로 이거는 구조가 복잡한 그런 희곡이 아니라 정말 하루 동안 한 집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가족들과의 대화니까 되게 복잡하고 현학적인 대화하지 않잖아요. 일상어로 되어 있어서 되게 읽기 쉽고, 그치만 내용은 정말로 가슴 저미는 이야기라는 게 너무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가족 서사가 사실 뻔하지만 이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특징이잖아요. 근데 이 집도 얼핏 보면 되게 중산층의 화목한 가정인 것처럼 보여요. 한때 되게 피아니스트를 꿈꿨던 아름다운 어머니, 그 연극배우 출신의 아버지, 그두 형제 이렇게 사는 집인데 아침에서 밤이 될수록 서로 이제 속에 있는 말들이 나오고 과거 지사가 끌어져 나오고 위험한데? 서로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하고 하면서 점점 파국으로 가는 밤으로 갈수록 점점 파국으로 가는 이 가족들의 그 대화가 너무나 있을 법하고 가족들이 막한 번에 갑자기 확 이렇게 치고받고 그니까,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엔 그래, 너도 그럴 하지 수 마, 막 있었지. 이러다가, 너도 그럴 수 있었지. 아, 죄송해요, 아버지. 막, 그만하겠습니다. 막 하다가, 하다가 계속 하잖아. 아, 진짜 저거는 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생각나고, 이제 맞아. 이런 모먼트들이 정말 공감을 할 부분이 많은데, 사실 이게 유진 오닐의 되게 자전적인 작품이거든요. 자전적인 작품이 다 그렇듯이 자기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사실 가슴 아프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굉장히 어렵게 쓰고 자기 부인한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책을 제발 출간하지 말아달라. 사후 25년까지도 내지 말아달라고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내가 사후 한 3, 4년 지났을 때그 약속을 어기고 이 명작을 세상에 내놓은 거죠. 아내도 사실 그렇게 할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여기 앞에 보면 유진 오닐이 아내에게 쓴 헌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약간 눈물이 나. 너가 있어서 내가 그 가족 얘기를 꺼내서 피로 눈물로 이 작품을 쓸수 있었고 당신과의 12년은 빛으로의 사랑으로의 여로였소. 내 감사의 마음을 당신은 알 것이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아내에게 사실 바친 진짜 작품이거든요. 여기 네. 이거 진짜 인서트로 넣어야겠다. 너무 너무 벌써 가슴이 아파요. 맞아. 그럼 자기 일생을 거친 그런 가족의 비극적인 얘기, 자기의 그 힘든 상황을 하룻밤에 대화로 이렇게 딱 풀어낸 희곡 작품인 거네요, 진짜. 진짜 강추해요, 이거는. 뭔가 진짜 극으로 괴롭대고 올려놔서 가고 싶어. 지금 지금 괴롭대고 갈거 없이. 지금 왜? 내 대리 뗀다. 대리 떼고. 자연인 박혜진 추천. 이거 정말 좋은 작품. 그러면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세계문학전집 중에서 명작이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책
혹은 나만 알고 싶은 책이 있다면 추천해 주세요. 라고 양념치킨 님이. 출출하네. 정말 숨겨져 있는 작품 중에 또 하나를 추천을 해드린다면 이 이반 투르겐에프의 첫사랑이라는 대표작 안에 총 세 작품이 있거든요. 첫사랑, 귀족의 보금자리, 그리고 무무라는 작품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소개하고 싶은 작품은 바로 그 무무입니다. 무무가 누구냐면 강아지 이름이에요. 게라심이라는 농노가 기르는 강아지인데 말을 잘할 수 없기 때문에 발음을 제대로 못해서 강아지를 이렇게 무무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강아지가 이름이 무무인 얘기거든요. 가슴 쑤는 얘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벌써 느낌이 오는데? 벌써 찢어져요? 개가 나오면 이미 끝난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배경을 알고 읽으시면 되냐면 투르겐에프가 그 러시아의 농노제에 굉장히 반대를 하고 나는 평생 절대 농노제와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작가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을 이제 게라심이라는 농노라고 한 것도 그런 농노들이 겪어야 하는 비참한 현실을 이제 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너무 사실 처연하게 고발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출간 금지가 걸릴 정도의 작품이었다고 해요. 원래는 사실 되게 자유로운 농부였는데 어떤 그 지주가 이를 데려와서 농노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농노에 익숙해져가는 사람이 결국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살지도 못하고 반려견 한 마리 내 마음대로 기르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건데 우리가 우리 삶을 지탱해 나간다고 할 때 거기에서 자유라는 게 빠져버리면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심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근데 여기 되게 놀라운 점은 여기 있는 농노들은 주인에게 맞는 거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같은 농노끼리 맞는 거는 되게 화를 내고 막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치심이라는 거의 범주도 내가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한테는 없어. 괜찮아. 내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만 있어. 우리가 자유라는 것들이 딱 거세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내 세계가 딱 그렇게 규정이 되는 게 되게 두렵기도 하고 이 소설에 굉장히 촌철살인인 부분이기도 하고 무무라는 강아지와의 그 일화가 중심이긴 하지만 결국은 인간 그리고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 해볼게요. 고전하면 생각나는 건 어렵다는 것뿐인데 쉽게 접하고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짜요님이 물어보셨어요. 제 생각에는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을 먼저 읽어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취준생의 입장인데 노년의 작가가 인생을 달관하는 뭐 그런 작품들을 읽는다고 해서 내가 공감이 그러니까 공감 갈 리가 없잖아요. 비슷한 나이 또래에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방황하면서 길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훨씬 와닿을 것이기 때문에 내 상황과 관심사에 맞는 주제를 선택하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반대일 수도 있죠. 이렇게 맞아요, 되게 맞아요. 나 취준생 하느라고 너무 시달렸는데 인생의 끝자락에서 쓴 작품을 읽고 오히려 자유롭게 방랑하는 거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하는 것처럼 자기가 딱 이렇게 봤을 때 이 책 지금 되게 필요하다. 이렇게 딱 끌리는 책 작품을 읽지 막 무조건 이렇게 막 어떤 추천 리스트에 기대가지고 책을 읽을 필요. 그렇게 읽으면 숨이 막히는 작품일 것 같아. 다음 질문은 혜진 씨에게 편집자 혜진 씨한테 개인적인 질문들이에요. 가끔씩 이제 말줄임표 꼴라고를 한다거나 비하인드 편에 나오시는 혜진 씨를 보고 와 저 갬 뭐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재밌고 저희도 회의할 때 진짜 엉뚱해가지고 진짜 늘 이마를 치게 되는데 그 알려드림 하고 나면은 어깨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파요.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 혜진 씨한테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할 기회가 많이 없었어가지고 질문 좀 드려볼게요. 혜진님은 대학 전공이 뭐였나요? 저는 언어를 두 개 전공을 했는데요. 일단 입학할 때는 중국 문학으로 입학을 했었고 나중에 복수 전공을 선택하게 됐을 때는 독일어를 선택을 했었어요. 보통 이제 어학 계열로 이제 진학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복수 전공 선택할 때는 뭐 경영학이라던가 경제학이라던가 필수 보통 그런 상경 계열적으로 많이 진출을 해서 이제 취직을 염두에 두시는데 제가 진짜 대학생 그 내내 오늘만 살았거든요. 진짜 오늘만 살았어. 잘 살았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취직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독일? 뭐, 나 헬스 너무 좋아하는데 하면서 그냥 독일어도 몰라. 근데 아베체대도 못 읽어.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독일어과를 간 거예요. 그리고 막 독일 가고 그냥 망아지 같이 살았어요. 근데 사실 독일어과랑 중국어과랑 진짜 스타일이 많이 달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국과 독일 되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뭐 견문이 넘지 않아서 그런지 내가 생각한 그 우리 두 과는 아주 그 스테레오타입에 딱 맞았어요. 예를 들면 중국어과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출석을 안 부르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출석을 부르러 들어오셔서 날씨가 너무 좋고 막 봄이 오면 애들이 없으니까 다 너희 상춘 같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그냥 그것도 다 경험이지. 하고서는 그냥 수업 들어가시고 독일어과 교수님들은 출석 두번 부르세요. 처음에 애들 왔을 때한 번. 중간에 혹시 누가 이탈했나? 쉬는 시간이 끝나면 꼭 다시 한번더 불러. 이탈한 아이를 찾으려고. 그리고 뭐책 사러 가거나 막 이런 거할 때도 과 사무실로 책 사러 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중국어과는 언제 사러 가든 있어. 열려 있어. 오라고 할 시간 지나도 막 이렇게 문 두드려도 막 되게 이렇게 문을 흔쾌히 열어주시고 이제 책을 팔아요. 근데 독일어과는 이럴 되면 월화 3시에서 5시 애매한 시간대 했는데 그때 가야 돼. 그때 아니면은 진짜 안 팔고 사람들이 다 그때 다 진짜로 다 와서 하는 거야. 정말 그 막 독일 그 막 칸트 같이 다 칸트야 학생들이. 정말 딱 그때 와서 다 사. 시계 막 보고 있다가. 그 내가 중국어과 이렇게 호방하게 굴었다가는 그렇게 큰일 나. 두 문어 사이에서 굉장히 힘드셨겠어요. 다음 질문 해볼게요. 혜진 편집자님께서는 어렸을 때도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어떻게 진로를 결정하게 됐는지 파트. 이서원님. 근데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책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중학교 때도 그 학교 도서관 있잖아요. 도서관에서 한 2년간 봉사를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잠깐 뭐 교지 편집부 막 이런 데 들어갔었고 막 쓰고 읽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긴 했는데 사실 뭐 출판사가 뭐 하는지도 잘 모르고 또 편집자가 뭐 하는지 약간 이렇게 알아보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이제 독일로 교환학생을 갔는데 그때 갔던 도시가 되게 우연히 라이프치히였어요. 그러니까 라이프치히라는 독일의 인쇄 출판 도시거든요. 그때 가서 정말로 처음 딱 갔던 그런 뭐 대규모 행사가 부흐메세라고 하는 도서전이었어요. 세계적인 작가들이랑 또 이제 출판계 사람들이랑 거기는 팬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도서전에 참여를 하거든요. 코스프레를 막 정말로 대규모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축제 같고 또 멋있기도 하고 막 그런 데서 또 이제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걸 보면서 해외 문화 편집자라는 직업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관심을 갖게 됐죠. 다음 질문 해볼게요. 가장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은? 제가 정말 최근에 주말에, 지난 주말에 읽은 책을 소개해드리면 요코 씨의 말이라는 만화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데 어떻게 좀 해보세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라? 이렇게 재밌는데. 우리가 안 알려서 그런가 내가? 어? 아니 나도 탄다고 했어. 아니 5권까지 나왔는데 사람들이 1권이 맞아, 나온지도 맞아. 몰라. 누구야 그 사람? 그럴 리가 없어. 연주야! 이분이 그 100만 번 선고양이? 1000만 번 선고양이? 100만 번 선고양이? 수에 약해 우리가. 수에 약해가지고 그런 거지 모르는 건 아니야. 그 100만 번 선고양이의 작가분인데 이 분의 어떤 자전적인 이야기를 쭉 엮은 거거든요. 이분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전 솔직히 그 말에 다 공감이 되는 건 아니지만 와 나도 진짜 이렇게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어떤 세상의 뭐 권위라던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거에 굴복하지 않고 정말 자기 생각을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그런 작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하나 기억나는 일화는 여기에 나오는 이제 어떤 아이가 동물병원에 가서 강아지를 입양을 한 거예요. 근데 강아지 입양을 할 때 시바견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얘를 이제 의사한테 입양을 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 얼굴은 시바견인데 등이 너무 긴 거예요. 점점 늘어나 등이.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서는 병원에 데려가니까 의사가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이 아빠가 닥스훈트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시바견과 닥스훈트의 자식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다 길거리 가면서 어머 저 개 좀 봐 너무 이상해 생겼다 하면서 막 웃고 품종견을 기르는 그런 개 주인들은 얘는 품종견이라서 쟤랑 못 어울려요 막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동네에 못난이 개
되게 난초한 얼굴을 하고 있는 못난이 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미 얘가 이제 닥스훈트와 시바견의 자식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얘한테 귀여운 이름도 붙여줬고 얘한테 밥을 주면서 기른 지가 시간이 됐기 그치. 때문에 얘에 대한 애정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애정이란 것은 가까운 것을 아끼는 데서 시작한다. 때로 그것은 미의식조차 바꿔버리는 불공평한 편애다 라는 이렇게 부분이 나오는데 남들이 보기에 예쁘고 귀여운 강아지가 아니라도 나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 강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마음을 되게 너무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사랑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 예쁘고 귀여워서 엄마 아빠가 우리를 잘 키운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니 살아갈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 아빠도 내가 제일 예쁘다고 그래. 엄마는 아니래. 엄마는 그건 아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혜진 편집자님의 개인적인 궁금증에 답을 해봤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알려드림에 관한 질문들이 남았습니다. 또 남았군요. 아, 나는 끝낸 줄 알았네. 진짜 마지막이다. 진짜 마지막 장이다. 알려드림에서 소개 못한 혜진 편집자님 최애 작가가 있으실까요? 사실 소개 못한 작가 중에 되게 아쉬운 많죠. 작가는 우리스 레싱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많이 우겨서 거의 다 했어요. 근데 하나 어셉트 되지 않은 게 도리스 레싱에서 안 유명하다고 피디님이 안 유명하다고 두에서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못했는데 이 작가가 되게 흥미로운 작가잖아요. 맞아. 태어난 건 이란에서 태어나서 아프리카를 거쳐서 20대가 되어서야 런던에 정착했기 때문에 인종 문제랑 여성 문제를 겹쳐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 포지션을 가지신 분인데 이 부분을 소개하지 못한 게 그러게요. 되게 아쉬워요. 지금 소개를 그쵸. 방금 다 했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걸 되게 막연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층위에서 이야기를 했다. 정말 발언을 용기 있게 했던 작가다. 그리고 너무 그 작품도 재밌다라는 맞아. 걸 얘기해보고 싶어요. 저는 다섯째 아이라는 작품만 읽었었는데 진짜 스릴러처럼 다섯 번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완벽했던 중산층 가정이 그러니까. 완벽했던 중산층 가정의 어떤 필수적인 요소로 아이를 계속 낳은 거예요. 애를 4명이나 낳아서 키울 정도로 실제로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든 그런 애를 낳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 실제로 그렇게 됐지. 근데 그렇게 되는 그 순간에 다섯 번째 아이를 딱 임신하면서 벌어지는 그 아이는 도대체 누구인가? 왜 태어났는가? 진짜 굉장히 추천. 재밌게 보실 수 있는데 알려드리면서 다룬 뒤에 가장 뿌듯했던 작가는? 다 되게 뿌듯하긴 했지만 까미가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사실 저희가 이제 고전 작가를 소개를 하다 보면 워낙 이제 작가들이 보편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시의성이랑 딱 맞아 떨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또 패스트라는 작품을 가지고 굉장히 우리 삶에 훅 들어와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게 까미를 소개하면서 굉장히 뿌듯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영상 한 편 찍으실 때 자료 조사 얼마나 하시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관련 책들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작가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은 뭐 온라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얻고 그 다음에 뭐 평전이나 자서전 보고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그 작가 작품도 사서 보고 하는데 진짜 한 달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생하셨어요. 직접 거의 다 대본 직접 쓰시고 재밌었어요. 도움이 안 돼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써오면 와 재밌다 막 이러면서. 근데 정말 언제 이렇게 또 이제 덕질 해보겠습니까? 한 작가 한 작가. 덕질했던 경험이 엄청 그렇게 작가 서치하는데 도움 맞아요. 많이 됐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약간 정말 그 작가 작품만 읽을 때랑 또 이렇게 삶과 일대기를 볼 때랑 그 느껴지는 애정이 약간 달라가지고 울컥울컥 할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대망의 마지막 질문. 혜진 편집자님 못 잃어. 혜진 편집자님 지켜. 휴식 후 꼭 돌아오시는 거죠? 돌아오시는 거죠? 아 제가 또 왜 말할 때마다 뭔가 조심스럽지? 헤세 할 때부터 아마 조금씩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되고 있어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제 또 아이를 임신을 해서 벌써 이제 6개월 차에 접어들었는데 또 휴직 때문에 잠깐 알려드림을 떠나지만 꼭 돌아와서 또
시즌 2, 3를 할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좋겠다는 바람. 200명 될 때까지 하죠. 보리스 레싱 할게요. 다섯째 아이, 이제 애 낳았으니까 다섯째 아이. 진짜로 진짜로 2년 동안 했으니까 이렇게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다면. 저는 콘텐츠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본인의 알려드림 콘텐츠를 만들어 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정말 내가 어떤 작품을 읽고 말을 그거에 관해서 하려고 하면 관점이라는 걸 설정을 해야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 관점을 설정하고 누군가와 소통하기 위해 이제 그거를 직접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이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말 영상으로 찍어서 다수와 소통을 하든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든 그런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항상 임했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이제 그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게끔 자극을 드렸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잘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의욕을 꺾은 거 아니에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올 때까지 선생님들도 많이 기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속삭여. 마지막에 늘 속삭여.